수분이고요. 물.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 세 번째는 나트륨. 네. 네 번째는 칼륨. 다섯 번째는 인. 말씀을 드리는 동안 아이고 하시지만 어떤 음식에 들어가 있다는 네. 거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수분, 네. 우리 가장 중요한 물인데요. 이거 어떻게 조절을 하셔야 될까요? 물 우리 몸에 정말 필수 네. 성분이죠. 그렇죠. 네. 네. 이 물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네. 몸이 붓는 현상이 생기고 하나는 또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는 이 만성 콩팥질 환자들은 이 수분을 배설하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네. 정상보다 많이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네. 또 너무 적게 드시는 건 물론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하루에 뭐 정해놓고 10컵, 20컵 이렇게 네. 드시는 건 안 좋고요. 본인의 콩팥 기능이 얼마나 나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네. 적정한 양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네. 될, 좀 조심해야 될 음식은 물이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예,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물 섭취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네. 번째는 단백질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백질의 많은 대표적 음식은 바로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알려진 닭가슴살입니다. 네. 닭가슴살. 네. 예, 그럼 뭐 이게 드시면 안 되는 건가요, 교수님?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을 역시 물과 마찬가지로 많이 드시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사용된 단백질은 유기산 여러 가지 노폐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콩팥의 배설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노폐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콩팥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쵸. 그래서 적당량의 단백질을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 단백질을 적당하게 드시는 거를 또 본인이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너무 단백질을 안 드시는 것도 문제가 오히려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양결핍이 생겨서 콩팥이 더 빨리 손상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콩팥 기능에 맞춰서 영양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드시는,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좋지 않은 음식은 아까 나트륨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하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는 뭐 당연히 조절하셔야겠죠. 아마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염분입니다. 네. 소금인데요. 소금이 몸에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콩팥을 나쁘게 하는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환자분들께서 내가 소금 얼만큼 적게 드셔야 되나 질문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보건부에서 권장량의 2배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2배만 기본적으로 절반 이하로 쭉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소금이었고요. 그 다음은 칼륨이 많이 들어간 우리 또 음식 재료인데요. 이게 좀 헷갈려요. 네. 과연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은지 네. 자, 저기 좀 볼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금치와 토마토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의외인 게 시금치 토마토는 워낙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서요. 네. 근데 칼륨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군요.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이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만성 콩팥병 되면 특히 아까 4단계 정도 되면 이제 칼륨이 소변으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이 혈중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특히 이제 이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갑자기 많이 먹고 응급실에 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과일이나 야채 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렇게 신선한 과일 야채를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당연하죠. 저게 그 어느 정도가 잘 적당량을 먹는 건지 이게 참 중요하네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네. 바구니가 두 개 있습니다. 네. 이 빨간색 바구니와 파란색 바구니가 그래요? 예. 이 빨간색 바구니에 있는 과일들은 상대적으로 칼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빨간색은요. 네,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 참외와 오렌지, 버섯, 상추가 있네요. 네, 호박도 안에 보이고요. 네. 또 파란색 바구니는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빨간색 바구니에는 참외나 오렌지보다는 적게 들어있는 과일. 파란색 바구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바구니 포도도 있고요. 뭐 사과도 있고 오이, 콩나물. 가지, 콩나물. 네. 여러분들 기억하기도 어렵고 감별하기도 좀 어려우시죠? 제가 네. 칼륨이 많은 과일 감별하는 요령 하나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여름에 많이 나는 과일, 채소, 또 예, 수박, 참외, 또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는 메론, 오렌지, 네, 오렌지 이런 것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손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의 섭리로 여름에 많이 나는 음식, 열대지방 과일들은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